오늘 우리 이 말씀은 우리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사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인데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이렇게 남기고 예수님 당시에 가장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기적을 경험했던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이 있은 후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뒷정리하고 갈 테니까 너희들 먼저 가라. 이제 그래서 먼저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내고 가는 길에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 기적을 경험한 자도 또 제자들일지라도 또 수제자들일지라도 또 은혜를 경험한 자더라도 또 그렇지 않은 자들이더라도 여러분 모두가 다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나만 이렇게 풍랑을 만날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풍랑을 당하고 싶은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한테는 풍랑이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연약한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풍랑을 맞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 풍랑을 만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고 또 우리가 그 풍랑을 통해서 또 사단의 존재를 또 알게 되고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 하는 그런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신앙의 연단을 이렇게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태풍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태풍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긍정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참 태풍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참 견딘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매번 당하는 일이지만 당할 때마다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가 말씀은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일을 당할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왜 그럽니까? 우리가 그 일이 언제 또 닥칠지 우리에게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알면 대처할 수 있는데 예고 없이 갑자기 우리에게 닥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모습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풍랑 당할 때 그러면 주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나? 그럼 오늘 성경에서 그 부분을 좀 잘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자, 오늘 보니까 풍랑 속에서 주님이 하신 일은 첫 번째 보니까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시고 계신다. 자,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을 당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계세요. 자, 산에서 참 이렇게 보고 계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주님이 얼마나 이렇게 눈이 밝으신지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풍랑 당하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그 풍랑이 일면 날씨도 껌껌해지고 어두워질 텐데 우리 주님께서 참말 이렇게 어떻게 그냥 뭐 적외선 안경을 쓴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냥 그렇게 대낮처럼 그렇게 보시고 오셨을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늘 보고 계신, 오늘 마태복음 14장 24절 25절에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 나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에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는 그들을 먼저 보낸 것이 벳세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마가복음 6장 47절 48절에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슬려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힘겹게 지금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를 보시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는 사실 어떻게 보면 바다라면 자신 있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자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갑자기 그렇게 밀려오는 그런 풍랑 속에서 자기들이 어떤 뭐 재주나 경험이나 뭐 그런 부분들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함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자꾸 살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더 나은 삶들을 추구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막상 우리에게 닥치면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의 본능들이 있어요. 내가 내 힘으로 안 된다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면 뭐 비즈니스석을 타나 퍼스트 클래스를 타나 이코노믹을 타나, 여러분 어떤 때 예를 들어서 기후의 영향을 받으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그 영향으로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뭐 잔잔한 파도 정도는 우리가 아는 어떤 경험으로 이길 수 있지만 어떤 때 쓰나미 같은 그런 풍랑 앞에 우리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쓰나미 속에서, 그런 거친 풍랑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보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병자를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요한복음 5장 5절 6절에 보니까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우신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치유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그 나사로도 살릴 때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어서 보시고 그를 살리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감찰하시고 보고 계신다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풍랑 당할 때 나 혼자가 아니다, 우리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하 우리 16장 9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기는데 어떻게 하세요?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 찾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34편 15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풍랑 가운데 반드시 우리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셔요. 여러분, 보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니까 이 밤 사경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밤 사경이면 새벽 3시에서 6시경을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누구 하나 그 시간에 도움을 요청한다고 도와줄 자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보시고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해요. 절대절명의 위급한 그 순간에 다른 사람들은 어쩔지 모르지만, 잠자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보시고 보실 뿐만 아니라 찾아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찾아오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찾아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긴급하셨으면 이 사건을 누가 마가복음 6장 4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거슬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가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시매. 여러분, 얼마나 급했는지 지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더 왔네? 뭐 이런 친구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멀리 이렇게 보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막 풍랑 맞으니까 우리 주님은 뭐 2000년 전이니까는 그냥 급하게 물 위로 걸어오셨지만 지금 같았으면은 가슴에 S자를 써 있는 그런 후드를 입으시고 슈퍼맨하고 그냥 훅 날아오셨 수도 있어요. 얼마나 다급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그런 일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바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시는데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들의 놀란 가슴을 달래주시면서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심하라. 여러분, 가슴을 한번 치시면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내니 두려워 말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센 그런 풍랑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메시지를 전하고 여러분 신방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쩌면 풍랑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 풍랑 가운데 넘어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이 힘든과 또 어려움 속에서 그 넘어서 우리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 우리 주님을 볼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심시켜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배에 타서 있는 제자들이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보시고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왔는데 어떻게 제자들은 누구라 그래요? 유령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과 같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을 경험했던 주님인데 여러분 밤에 찾아왔다고 못 알아보겠어요? 여러분, 우리 뒷모습만 봐도 우리는 누군지 아는데, 걷는 모습만 봐도 우리는 누군지 아는데, 예? 제가 엊그저께 이쪽에서 이렇게 아침 시간에 컴컴한데 여기 복도에 이렇게 어느 권사님이 지나가셔가지고서 제가 멀리서 권사님 제가 불렀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뒤를 딱 돌아다 보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안 보이잖아요. 멀리가 다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권사님 맞죠?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아, 네,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가서 얼굴을 확인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권사님 뒤에서 걷는 모습만 봐도 제가 알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30년 넘게 봤는데 그러면 아셔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찾아오시는 주님인데 다 그분을 알아보시는 건 아니더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찾아왔는데 여러분, 거기까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돌봐보시고 찾아오시고 그 다음에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베드로가 이 풍랑 속에서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그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베드로의 풍랑을 볼 때 믿음이 없는 베드로, 바닷속에 빠져드는 베드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보니까 우리 베드로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배에서 내려야 된다는 거야. 배에서 내려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풍랑 속에서 베드로의 신앙이 첫 번째는 배에서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린다라는 것은 내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은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신앙이었었어요. 자, 우리 그 마태복음 14장 2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대. 자, 여기서 만일 주시거든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주시거든. 그럼 우리가 느꼈을 때는, 이 성경 말씀에 우리가 느낀 대로 우리가 적으면 우리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이시면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의심의 눈으로 본 것으로 그렇게 보잖아요. 근데 헬라어 원문에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과연 주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는 먼저 주님인 것을 알아봤어요. 주님인 것을 알아봤다고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을 신뢰하면서 아,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참으로 주님이십니다. 주님 나를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나를 오라 하세요. 우리 이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이런 풍랑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는데 말씀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는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메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서 내리지 못하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 배 안에서 움츠려서 떨고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풍랑 속에서 잔잔한 것을 얘기할 때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는 실제적으로 주님과 더불어서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였는데 나머지 그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 구경꾼이었어요. 누구라고? 유령이라고. 아, 베드로도 어떻게 보면 의심도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주님 나를 오라고 명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으로 내려서 주님 품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는 내 있는 곳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해요. 주님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더 나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곳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유령이 오셨나 보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8절에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고 서서서 한대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14장 29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물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베드로가 배에서 내렸어요. 자, 그 29절을 보니까 배에서 내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물 위로 걸었어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어떻게? 예수님께로 갔어요. 여러분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배에 다 있었어요. 오직 베드로만 주님과 대화해서 주님께 내렸고 물 위로 걸어갔고 예수님께로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주님 앞에 가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오늘 베드로의 신앙을 얘기하면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서운 이유가 파도가 아니었었어요. 베드로가 무서운 이유가 파도가 아니었었다고요. 자, 원래 문제는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뒤집힐 줄 알고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다 떨었어요. 아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근데 베드로가 내려서 물 위로 걸으면서 그 다음에 30절에 보니까 무서워한 게 뭐예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문제 가운데 실제적인 그 문제가 아니라 이 주위의 것들이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생각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너무 많이 생각하고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을 너무 많이 염려를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벌써 죽어 있단 말이에요. 죽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 더불어서 베드로가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데 주님과 더불어서 기적을 경험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 문제 말고 다른 것들을 보게 되니까 물 위에 있다가 물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염려 속에서 우리가 허우적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에 의지해서 내리시는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생각지도 않은 일로 인해서 물에 빠졌어요. 빠졌는데 여러분 그렇게 빠졌을 때 그랬을 때 우리는 소리 질러야 된다는 거예요. 소리 질러야 돼. 자,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졌어요. 다른 것을 보다가 빠졌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기도할 때 빨리 좀 응답 좀 해주시지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 변화됩니까? 막 이런저런 생각으로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그 속 안에서 빠졌어요. 자, 빠졌는데 자, 빠진 즉시 베드로의 신앙이 뭡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질러서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물에 빠질 수 있는데 우리가 빠져서 물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많은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다가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용서하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허우적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미워하는 그 미움 속에서 우리가 허우적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가 있지만 이 우리가 문제 속에서 우리가 허우적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물질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허우적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소리 질러야 되는 거예요. 소리 질러야 돼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보면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뜻이 보니까 위험과 파괴에서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튼튼하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나를 잘 보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문제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 우리가 소리 질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두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고침을 받기 위해서 왔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자 그래서 이들이 소리를 질러서 마태복음 20장 30절에 보면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리 질러서 막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면 긴급하면 소리 질러서 그렇게 외쳐요. 자 근데 31절에 보니까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야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지금 니네들이 지금 떠들고 그러고 되겠어? 조용히 있어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3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여러분 한 번 소리질렀는데 주위에서 야 뭐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되겠어? 그렇게 신앙생활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어? 야 너만 문제 있어?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 있어? 너만 왜 이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해? 왜 너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도 응답되지 못하고 너희 가족은 왜 그렇게 계속해서 힘들어? 막 그럴 소리 가운데서 더 소리 질렀다는 거야. 더 소리 질렀다는 거야. 하나님, 정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병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 저를 이렇게 실망시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우리는 원망으로 우리는 허우적대고 있다. 여러분 그럴수록 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 좀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기도를 하나님 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움 속에서 실망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빠져서 그 속 안에서 계속해서 허우적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와서 있는데도 우리는 그 속 안에서 허우적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논리적으로 볼 때, 여러분 맞아요. 힘드니까는 그러죠. 안 되니까는 그러죠. 상황적으로 보면은 맞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여러분, 어느 때 기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 때 기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그런 평가가 아니라 또 세상이 어떤 주는 평안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보고 살 때 우리가 기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때 기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허우적대고 있지 말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부르짖는 시간들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문제를 주님 앞에 토해내실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힘들어요. 나 죽겠어요. 나 도대체 이 문제 해결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응답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우리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물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미움과 환란에 빠져 있거든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매달리세요. 여러분, 한치 앞에 안 보이는 그런 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베드로가 내렸단 말이에요. 내린 베드로지만 바람을 보고 물에 빠졌지만 그 이후에 베드로는 즉시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는 베드로의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들의 미래가 캄캄할지라도 앞이 안 보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손을 내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곱 번 물에 빠져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 마태복음 14장 오늘 보면 31절. 자, 베드로가 빠져서 주여 소리 질러서 주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3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러분, 불과 얼마라도 베드로는 내려서 기적을 경험했어요. 주님, 나 내려오게 해주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무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던 도중에 바람을 보고 빠졌는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네 앞에 있는데 왜 나를 보지 못하고 의심해서 빠졌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빠져서 그 속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속 안에 빠져서 있는데 소리 지르는데 소리 질름과 동시에 성경에서는 즉시 손을 내미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즉시라는 단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냥 나 혼자 그냥 버려두지 않고 야, 너 왜 그렇게 내 말을 못 믿어? 내가 응답해준다고 그러는데 너 언제까지 신앙이 그 바닥밖에 안 돼?
그러면서 남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볼 때, 야, 얼마나 우리 주님이 감사한지. 설령 야단은 나중에 치시더라도 즉시 그냥 구해주시는 거예요. 즉시 우리 주님께서 즉시 마치 그냥 아이들이 막 그냥 집에서 막 그냥 그냥 소리 질러서 막 이렇게 울고 막 그럴 때 엄마들이 가가지고서 아이를 안아주면서 그냥 아이한테 엄마야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야 엄마 그러면서 이게 달래주잖아요. 그냥 막 뭐 그냥 울고 불고 막 그런 거 막 떼쓰고 막 그러는 것보다는 먼저 그냥 이렇게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니까 여인이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그 자식들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더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바다면 바다고 육지면 육지인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다를 육지같이 걸어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그 풍랑 가운데 걸어서 오시고 계시는 그런 분이신데, 우리 그런 하나님이신데 성경에서는 이 믿음과 의심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걸어오는 나를 보느냐 아니면 나 말고 다른 것을 보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고 그 외의 것을 보느냐, 응답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느냐. 여러분 이 믿음과 의심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 베드로 신앙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베드로 이 신앙을 볼 때마다 야, 참 의심 많은 베드로, 다혈질인 베드로, 그냥 무리로 걷다가 그냥 빠져가지고서 결국은.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야, 정말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했는가. 그 온 배의 사람들보다 베드로만 무리로 걷는 기적을 경험하고 빠졌을 때 우리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건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을 때 그 베드로의 신앙이 얼마나 기적의 신앙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친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소이다 하더라. 여러분 그런 일을 경험하고 나서 배에 올라오고 나니까 바람이 다 그쳤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것들을 경험시키시고 나가지고 그러고서 탁 올라오니까 모든 것이 잠잠해져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냥 베드로에게 그런 일이 아무것도 없게 하고도 온 파도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근데 베드로에게만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게만 특별한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럼 그러고 누구도 알지 못하게 다시 잠잠케 했어요. 여러분 그런 베드로의 경험이 베드로의 그런 기적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그가 간증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있어도 그런 기적을 다 경험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누가 경험합니까? 배에서 내리는 사람이 경험하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사람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시 하나님께서 오늘도 손 내미는 그런 경험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한번 이 밤에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으시고 우리 주님 앞에 토해내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 속 안에서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문제만 우리가 보고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더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즉시 손 내밀어서 해결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고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셔서 여러분 주님의 위로와 평강과 또 안심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